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비가 온다더니 비 소식은 없고요. 그래도 좀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좀 불어주네요. 그래도 제가 우암도의 화분에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얘는 마리아, 얘는 모닝듀, 마리아. 예쁘다. 얘는 레드 왁스. 화분이 예쁘니까요. 아무래도 다육이가 인물이 좀 살아나네요. 그래도 얘는 홍대화인데 이렇게 파라솔을 쓴 것처럼 이렇게 이 아이 얼굴 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햇빛 가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이쪽에 있는 아이는 양농, 얘는 황녕, 페리독스. 얘는 꽃대가 지금 이렇게.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단체 이름이 자꾸 까먹어지네요. 얘네 진주. 얘가 꽃대였는데, 이렇게 꽃대에서 이렇게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직 초코, 얘는 무지개 여신.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하고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자려전. 얘는 집시금이에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있는 화분이에요. 요 구석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련이는 어째 꽃대를 아물고만 있지 필 생각을 안 하네요. 왜 그러는지. 얘는 초코 젤리. 얘가 쬐끔해도 몸값이 비싼 애예요. 3만 원 주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얘는 핑크 샴페인. 얘는 남십자성. 얘는 정말 잘 크는 아이예요. 남십자성. 저 뒤에 쟤는 그냥 햇볕이 가려져서 물이 다 빠지고 그렇네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 스노우 금인데 이 입장이 조금 이상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쳐줬거든요. 얘는 프리메라인데, 프리메라 약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면서 달고 있어요. 근데 입장에 벌레가 생겼는지, 이게 입장에 벌레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벌레 생긴 거를 잘라내 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꺼뭇해지고 있네요. 이 안에도 보면은 이 다육이 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하고 아침에 하고 약을 두번 쳐줬답니다. 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쳐준 상태입니다. 지금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프리메라.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데 잎에 지금 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생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약을 쳐서 이렇게 놔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호접란인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습하고 이러니까 곰팡이 균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요런 데 보면은요. 그래서 영상에 보니까 물에다가 알코올을 희석을 해가지고 살짝 희석을 해서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은 곰팡이 균이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해서 저도 뿌려봤는데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게 새로 나고 있고 있습니다. 새로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칼립투스, 예. 시계초, 얘는 흑토이, 얘는 요거는 전에 넬솔흙에 있는 아이들인데 두 개 집에 갖다 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 주네요. 넬솔흙에 담긴 이 다육이들은요, 물고파할 때 그냥 물에다 푹 담가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짱짱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요. 얘네들은 여기 파크에 지금 이렇게 담아뒀는데 지금 영양이 혹시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다이소에 있는 그 영양을 한 통에 꽤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줬어요. 저기 보면은 잎이 새로 나고 있죠. 얘도 이만큼 자라가지고 잎이 새로 나고 있고 얘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절면을 해주면 돼요. 물에 푹 담가놨다가 건져두면 됩니다. 이거는 다육이 배합토인데 미래화의 공원 맞은편에 보면은 화분도 팔고 또 이렇게 화분 분갈이도 해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 집에서 샀어요. 근데 여기 좀 고급 다육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송산업. 근데 요게 저 입자가 좀 고와요. 요거는 입자가 좀 고운 건데 아마 이제 고급 종류의 다육이를 심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입자가 좀 굵은 그런 대합토예요.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봉지 들고 오고요. 얘는 녹소토예요. 그 녹소토가 그 다육이 뿌리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매장에 화분 갈아주는 그 매장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는 게 바로 녹소토라고 합니다. 녹소토가 많이 들어가면은 뿌리도 활성화되고 자구도 아마 많이 달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한 봉지에 3,000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펄라이트하고 그다음에 이거 생토 섞인 거 이런 거 2,000원씩이고요. 굵은 마사토도 이거 한 봉지에 2,000원, 가는 마사토도 2,000원 이래 가지고 이거 아마 이거 다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그 마사토 가는 거는 제가 써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며칠 전에 가지고 왔는데 3만원 줬습니다. 이거 한 봉지에 얼마인가는 저도 한꺼번에 계산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요거는 우암도의 흙 배합토인데요. 우암도의 흙은 그냥 사용하시면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산야초라든지 뭐 다른 가는 마사토라든지
플라이트라든지 뭐 상토라든지 이런 거를 골고루 재료를 좀 섞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얘도 만년금인데요. 이게 지금 아파트 안에는 아무래도 일조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꽃대를 지금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이고 기특해라. 이 환경에서 그래도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네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예. 새로 새 잎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만년금. 여기도 꽃대가 지금 꽃대가 그래도 나오네요. 얘는 올리브 나무인데 얘는 한 포트에 5,000원 줬어요. 괜히 뭐 갖다 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서 이런 데는 환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예. 날씨가 오늘 상당히 무덥고 불볕더위고 그러네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 좋은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